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 34분 전에 정확히 업로드된 리산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Midnight Remix를 시청하려고 해요. 어느 영상 뭐 찍을까 이렇게 좀 몇 개 좀 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비디오가 요건 것 같아서 먼저 찍어봅니다. 이거는 단체곡입니다. 간만에 몽골 힙합의 또 핫한 단체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Midnight Remix라는 곡이 8년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된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8년 전에 이미 공개된 곡인데 약간의 리터칭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Midnight Remix 2023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8년 전에 업로드 된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굉장히 화끈한 비디오였습니다. 저도 좀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비디오도 화끈하긴 한데 8년 전에 업로드 된 오리지널 버전이 워낙 화끈하다 보니까 조금은 순한 맛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몽골 래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군소르, 빌갱, 영섭, 영모지, 그리고 리미킹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담 래퍼들, 스타일리시한 래퍼들, 유니크한 스타일의 래퍼들 여기 다 있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이 곡도 보면 오지 래퍼와 영 래퍼 간의 화합을 또 이끌어내는 뮤직비디오라서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봤는데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산트의 Midnight Remix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쩐지 사운드가 약간 좀 올스쿨 바이브가 좀 있더라고요. 굳이 얘기하면 약간 올스쿨 더리 사우스 같은 그런 느낌? 확실히 이런 쪼개는 비트에서 디산트 랩을 들으면 약간 36 마피아 같은 감성이 있다니까. 약간 그거 있죠? 배경이 스트릿클럽? 그런 곳에서 촬영된 것 같아. 그런 느낌? 아, 오랜만이에요. 사실 제가 군소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극찬을 했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새로운 곡들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처링으로라도 봐서 너무 반갑.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스타일리시한 플로우일 거예요. 화끈한 장면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 더리 사우스 바이브가 있네. 하담 래퍼들 천지여가지고 굉장히 좀 즐기면서 보고 있어요. 아, 근데 8년 전에 업로드 됐던 그 비디오랑 비교했을 때 오리지널 버전이 진짜 화끈하긴 한데 이것도 분위기는 좀 그런 느낌들이 있네. 아, 제가 유비 프리스타일에서도 한번 보긴 했는데 이 영섭이라는 래퍼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많이 했어요. 아마 몽골에서 지금 핫한 루키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래퍼를 이렇게 몇 곡 들어보면 하드한 벌스를 만들 때의 어떤 그런 바이브와
또 이런 부드러운 벌스를 만들 때 바이브가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 래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영모지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는 거지. 디산트는 약간 여기서는 약간 2선으로 물러나 있고, 여기 피처링을 참은 래퍼들 좀 돋보이는 역할로 가는 것 같아. 역시. 네, 몽골 래퍼의 The Hardest Rapper죠. 야. 사실 어떤 비트를 갖다 놔도 스킬풀한 래퍼니까 뭐 워낙 잘하죠. 아, 진짜 마초적인 래퍼들이 여기 다 모였어. 이 레미킹이라는 래퍼가 워낙 뭐 복장이라든가 바이브가 약간 좀 바이크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뭐 DMX가 있는 러프라이더스가 생각나기도 해요. 훅은 어떻게 보면 멈블랩이야. 오지 래퍼가 들려준 멈블랩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힙합, 몽골 힙합 음악을 2023년 버전으로 약간은 리터칭을 거쳐서 나와서 새롭게 아예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제 게스트 래퍼들도 새롭게 캐스팅해서 이렇게 뮤비 찍는 거 보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캐스팅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게 개성 있고 플로우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래퍼들이 여기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겹친 스타일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곡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의 비디오가 물론 핫한 건 알겠지만 그거의 느낌보다는 조금 예, 좀 순화된 건 맞지만, 아, 래퍼들의 어떤 뭐 플로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핫한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군소로 벌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영섭이라는 래퍼를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진지하게 보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래퍼라는 느낌이 짧은 벌스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영모지야 지금 뭐 제일 핫한 래퍼기 때문에 예, 설명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그 레미킹이 되게 하드하게 그 달리는 듯한 그 벌스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올드한 비트인데도 오지 래퍼, 영 래퍼들 간에 이렇게 화합적인 분위기의 단체곡 뮤직비디오라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몽골 래퍼들은 보면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게 확실하게 있고, 몽골 래퍼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문화적인 뭐 그런 바이브들이 전 외국인으로 딱 보면 이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